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유넨리의 이재윤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통사고 가해자 형사처벌에 있어서 형사공탁 특례제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작년 2022년 12월부터 형사공탁 특례제도라는 것이 새롭게 시행됐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형사재판을 받을 때 유리한 양형요소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합의나 공탁이 필요한데요.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공탁을 해서 최대한 형량을 낮추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뀐 점은 기존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아야만 공탁을 할 수 있었는데 2022년 12월부터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해도 사건 번호나 공탁을 하지 못한 이유 등 이런 것들을 적시를 해서 재판부에 제출하면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해도 공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때 공탁을 하게 되면 유리한 양형요소로 인정을 받게 되겠죠. 자, 이렇게 제도가 바뀌고 나서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가 여의치 않는 경우에 일정 금원을 공탁을 하게 되면 유리한 양형요소로 작용을 받게 되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나는 제대로 된 사과나 합의나 이런 진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공탁을 일방적으로 해서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받고 형벌이 감경되게 되는 결과가 되는데 이것을 가해자 측이 악용하는 경우가 이제는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건 처리를 하면서 한 번씩 보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갑자기 선고를 앞두고 공탁을 한다든지 피해자 입장에서는 적절한 피해 보상이 되지도 않았는데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공탁을 하게 됨으로써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이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겠는가? 이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가 기습적으로 선고일 전에 공탁을 하기 전에 재판부에 강력하게 의견을 피력해서 우리는 피해자 측은 가해자가 공탁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재판부가 그런 의견을 받아보고 이를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공탁으로 인한 유리한 양형 요소를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최근에 제도가 바뀐 이후에 이런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도 선고일을 앞두고 공탁이 예상될 때 미리미리 의견서를 작성해서 공탁을 받지 않겠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해서 공탁이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게끔 그렇게 업무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뀐 형사 공탁 특례 제도가 가해자에게는 일종의 면죄부처럼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아셔서 피해자 입장에서 억울하게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도 그 죗값이 감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